네, 지역사회까지 퍼진 코로나19의 지역민들의 우려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CNB 전남방송은 철저한 코로나19 예방활동으로 임직원과 지역 고객들의 건강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조희승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까지 퍼지면서 전염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CNB 전남방송은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예방활동에 나섰습니다. CNB 전남방송 행복센터 직원들은 고객과 가장 먼저 마주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에서 근무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네, CNB 전남방송입니다. 아, 고객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발음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문 신청한 고객의 집에 들어가는 서비스 기사의 모습입니다. 고객의 집 앞에서 손소독제를 사용하며 청결 유지에 힘씁니다. 또 고객과 대화할 때는 착용한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행복센터 서비스 기사는 업무 특성상 고객과 마주하는 일이 많아 코로나19 전염 예방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고객님 집 들어가기 전에 손소독제 손에 한번 발라서 소독하고요. 들어가서 고객님 응대할 때는 항상 마스크 끼고 있고 이제 나오고 나서 한번 손소독제 바르고 차에 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가입자들의 원활한 시청을 돕는 CNB 전남방송 임직원도 예방활동을 잊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오는 테이블엔 체온계가 놓여 있고 매일 아침마다 체온을 재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또 사무실 내부에서 근무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잊지 않습니다. 특히 고객이 사무실에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 손소독제를 체온기 근처에 두어 사용하기 쉽게 비치했습니다. 더해서 고객 방문 일지와 외근 일지를 마련해 전염이 일어났을 때 경로를 빠르게 파악하는 등 대처에 나설 계획입니다. 근무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일하고 있고, 이동할 때꼭 손소독제를 필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방 고객님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였을 때 마스크를 쓰고 응대를 하고 있으며, 혹시 모를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서 내방 고객 방문 일지를 꼭 적고 있습니다. CNB 전남방송은 임직원뿐 아니라 전남 지역 고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